집에선 그것 좀 빼지. 에, 나 이거 잘 때도 하고 자. 아, 맞다. 이제 월급 받으니까 나도 생활비 낼게. 유관순 언니, 넌 나한테 독립 여사랑 동급이랬지. 너 아니었으면 참도 우리 아빠가 독립하라 했겠다. 그러니까 넣어두셔. 아, 독립열사 무슨 얹혀 사는 게 누군데? 받아. 아, 됐다니까. 아, 됐다니까. 받아. 됐어, 됐어. 부장님, 말씀하신 자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. 벌써? 야, 역시 우리 혜진 씨 일 하나는 끝내준다니까. 내가 적극 추천하기를 잘했지. 어? 저 부장님이 뽑아주신 거였어요? 몰랐어? 우리 신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혜진 씨 뽑아야 된다고 내가 적극 주장했잖아. 요새 여직원들 뽑아야 업무 시간에 남자랑 카톡하지, 통화하러 나가면 한 시간이지, 어쩌다 야근 한번 하면은 남자 못 만난다고 징징대질 않나, 입사 1년도 안 돼서 시집 간다고 관두질 않나. 근데 우리 혜진 씨 어때? 얼마나 좋아. 남자한테 전화 한 통 오기를 하나, 어쩌다 야근해도 만날 남자가 있나. 스펙 좀 딸리는 거? 그것도 장점이지. 딴 회사 갈 일 있어?